독 피트니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사람이 신체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. 귀여운 반려견들의 근육 단련 현장에 윤지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금 딱 좋아요. 이 정도에서 위치에서 내가 두 발을 매트 위에 올려 관절과 척추를 길게 늘려줍니다. 바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면 달콤한 보상이 주어집니다.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완화하고 건강을 위한 운동을 배우는 독 피트니스 시간입니다. 가만히 이제 자세를 유지하면서 뭐 앞발, 뒷발 혹은 코어 근육을 이제 사용을 하게 할 수 있고 피트니스 가장 좋은 장점은 교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이거를 강아지였던 걸 해보면서 하다 보면 이제 교감이라는 걸 사실 할 수 있거든요. 아, 내가 내 강아지가 좀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. 그래서 내 강아지를 관찰하게 되고. 올 3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총 61만 2천 마리. 10집 가운데 한 집은 강아지와 함께 사는 셈입니다. 반려견과 함께 사는 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보호자와 강아지가 서로를 이해하고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 등 훈련을 통한 교감은 필수입니다. 강아지가 타고난 자질이나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면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줄 수도 있고 조금 맞춰 사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로 반려견도 나에게 맞춰주는 부분도 있거든요. 안 좋았던 부분이나 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게끔 운동할 때 좀 미리 좀 예열을 해주거나 이런. 아담이가 나이가 좀 많은 강아지인데 아담이 관절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담이 근육을 어떻게 더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. 반려견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독 피트니스. 이 밖에 중랑구는 건강한 패티캣 문화 정착을 위해 어질리티와 수제 간식 클래스를 운영합니다.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.